챕터 2. 챕터 2. 국민 배우. 내가 제일 잘 나가. 제일 잘 나가.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. 뭐 지금 보면 광고 7개 난리 났는데 어떠세요, 그런 현실이? 오,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. 왜냐면 광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구나. 밥 터졌다, 이런 예. 느낌도 갖고. 지금의 배우 정상훈 있기까지 18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요. 송혜교 씨와 데뷔 동기로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길어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. 아따, 무슨 안 좋은 일 있어! 웃으라고! 연기를 하면서 난 이 사람 때문에 더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극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? 있었죠. 그게 조종석 씨였어요, 저한테는. 조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코미디 연기도 막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먹힌다니까 관객들한테 왜 형은 형 말을 안 듣는 거야? 뭐 이렇게. 어떡하지 너? 어? 가지고 있어. 어느 순간 납득이라는 캐릭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배워야 될 입장이더라고요.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 친구가 막 잘 돼가지고 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죠. 그럼요. 공효진 씨도 네, 2001년도에 영화를 같이 찍고 나서 질투의 화신으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. 17년 만에 본 거 아니에요. 봤는데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고요. 효진 씨. 맞아 맞아. 네, 반가워요, 효진 씨. 뭐래요? 아니 어떻게 돼? 오빠 왜 그래? 오빠 왜 그래 갑자기? 20년 만에 지금 주연이 됐다는 거는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. 진짜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, 연기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. 정확히 42까지만 연기를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. 요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근데 참 놀라운 건요,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고 뭔가 신호 같은 게 와요. 동엽이 형이 이제 너 뭐하니? 애 낳대면서 공연은 본직을 하고 혹시 SNL 출연할 의사가 있니? 그래서 그렇게 연이 된 거죠.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. 언젠가는 웃을 날이 곧 있습니다. 아셨죠? 아주 예쁜 와이프랑 아이들 셋을 키우고 계신데 긴 무명 생활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건 예쁜 아내와 새 아들 덕분이라는데요. 결혼 6년 차인데도 깨먹는 냄새가 나요 나. 아내가 팬이셨단 거죠? 네. 그 미니홈피에 쪽지를 남겨서? 제가 그 쪽지에다가 댓글을 남겼죠.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인사하고 가세요 라고 했더니 분장실로 오셔가지고 이제 계기가 됐고. 몇 살 차이 나세요? 10살. 10살 어리세요? 네. 잘해야겠네. 아니 잘해야겠네요. 뭐 이걸 제가 잘해요. 잘하셔야 되겠네요. 알고 보니 육아 9단 정상훈. 난 그냥 사랑만 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아니야. 사랑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. 명확하게 알고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듣고 막 그랬죠.